순한데 자꾸 나를 건들면 상대 안 해버려 말 안 하고 그게 본인은 단점이야. 좀 많이 웃어, 웃자. 웃어야지, 그치? 네, 아버지. 주소요? 아니면 아니, 성함. 아버지는 잘 몰라? 새아버지이셔서. 본인. 아. 용달에 가까운 토끼띠. 고집이 보통 세질 않네.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나는 가진 거 있는 사람 같아. 절대 구부리질 않아 본인은. 순한데 자꾸 나를 건들면 상대 안 해버려 말 안 하고. 그게 본인은 단점이야. 그래서 누구하고 대화 소통을 잘 안 하려고 그래. 근데 내가 기분이 좀 더 말 잘해. 좀 많이 웃어. 웃자. 웃어야지. 그지? 지금 직장 다녀요? 네. 뭐 다녀요? 여행사. 이 여행사는 아마 어떡할 거야? 저요? 응. 그게 좀 고민이긴 해요. 그러니까 요즘 뭐 이것저것 뭐 시작하고 싶은 건 많은데. 뭘 시작하고 싶어? 우선 지금 코딩 배우고 있고 뭐 영상 쪽도 한번 배우고 싶어요. 여기 취직하면 되겠네, 영상. 아 근데 그것도 기본만 배웠고 뭐 그러니까 사진 프로그램도 좀 제대로 파악하려고 좀 공부. 사진 계속. 프로그램은 본인하고 성격이 안 맞아. 해도 돼. 늦지 않았어. 네. 근데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. 남이 이렇게 나를 건드려도 남이 나를 지적할 때는 분명히 뭔가 나쁘니까 지적을 하는 거야. 그 상대방이 나쁜 걸 보지 말고 그 사람 좋은 점만 봐. 그것만 버리세요. 아무 일이나 하세요. 엄마는 아버지하고 원 아버지하고는 못 살아. 일찍 나가셨어야 돼 아버지가. 못 살아. 이 아버지 사주가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이고 엄마는 우리 같은 양손에 방울부채를 들었어. 응? 이 집에 누가 무속인 있어. 근데 지금 직계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어. 그러니까 이 양반은 신가물만 있어. 그러니까 남편이면 쳐. 지금 두 번째 만난 사람 잘 살아? 응? 두 번째 만난 사람. 비율을 맞추니까 살지. 응? 비율을 맞추니까 살아. 응? 근데 엄마 머리 영리해. 엄마가 생각이 많고 엄마가 생각을 하면 맞아. 근데 엄마 절대 누가 벌어다 주는 앉아서는 못 먹고 사는 사주야. 내가 벌어야 돼. 아무것도 안 하셔? 네. 안 하시면 몸이 아플 텐데. 새아빠 만나고 나서는 계속 그냥 아무것도 집에 안 계셨어요. 아무것도 안 했어. 이 사람 고맙네. 새아빠 그 사람 고마워. 가져다 주고 먹이처럼 되는데 이 사람 엄마 아빠가 주는 거 그냥 앉아다 먹으면 나중에 아프다. 아프니까 이 사람 몸을 움직여야 돼. 자 이렇게 아프면 이 양반도 이거 말해줘야 되나?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. 지금 당장에 엄마가 활동을 안 하거나 아빠 벌어준 대로 먹으면 이 사주가 앉아서 먹는 사주가 아니거든? 근데 앉아서 사주 먹어. 그럼 엄마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몸이 그냥 어디 아픈지도 모르게 아파. 근데 엄마한테 뭐 이런 말을 듣지도 않는 분이거든? 본인이나 열심히 하는 일에 해. 끝 보자고 남한테 지적해 주면 고개 숙여. 직장을 내가 이제 바꿔. 여행사는 조금 힘들어 아직은. 그러니까 여행사 열려면 조금 기간이 걸리잖아. 그 안에 난 또 새로운 걸 찾아야 돼. 그렇죠? 아까 뭐 이런 거 방송 일 하고 싶다 그래서 하세요. 꾸준 일부터 해야 돼. 뒷배부터 봐야지. 저 짐 들고 다니고 뭐지. 그러면서 나는 배우는 거야. 해보세요. 이 사람 잘할 것 같으네. 잘할 것 같아요. 알았죠? Thank you.